여러분 안녕하세요. 피터 중고의 김쌤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과 같이 쉬운 단어로 중국어 문장짓기와 말하기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동사 띠아오를 가지고 문장을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띠아오 같은 경우는 가장 기본적으로 떨어지다란 뜻이 있어요. 예, 오늘은 이 떨어지다란 뜻과 함께 머리카락 혹은 치아 등이 빠지다, 그 다음에 잃어버리다, 그 다음에 몸무게나 혹은 갑다이가 내리다, 떨어지다, 그 다음에 돌리다, 방향을 바꾸다, 그 다음에 색다이가 빠지다 라는 뜻을 가지고 문장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펜이 책상 아래에 떨어졌어. 자, 띠아오의 가장 기본적인 떨어지다 라는 뜻입니다. 예, 펜이 책상 아래에 떨어졌어. 펜이 떨어졌어요. 떨어지는 동작을 통해 가지고 어디로 이동했죠? 그렇습니다. 바로 책상 아래로 이동해서 머물러 있죠. 자, 이럴 때는 바로 뭘 쓰면 됩니까? 그렇죠. 바로 결과보를 쓰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펜이 B 떨어졌어. 띠어. 그다음에 책상 아래에가 짜이 쪼즈 샤. 그다음에 러 붙이면 되겠죠. 읽어 보겠습니다. 비掉在桌子下了 한번 더 비掉在桌子下了 느낌 오시죠 여러분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아서 머리카락이 많이 빠졌어. 자, 띠아오의 뜻 중에서 바로 빠지다, 머리카락이 빠지다 혹은 치아가 빠지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문장 만들어 볼까요? 스트레스가 많아서, 스트레스를 중국말로 뭐라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바로 야리라고 그럽니다. 많다, 뚜어, 아닙니다. 뚜어를 쓰는 게 아니고 따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야리, 따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머리카락, 도파, 빠지다, 띠어, 많이 빠졌어, 띠어, 더 뚜어. 자, 읽어보겠습니다. 야리, 따, 도파, 띠어, 더 뚜어. 한 번 더. 야리, 따, 도파, 띠어, 더 뚜어. 자, 도파 띄어오더 뚜어, 바로 상태보호를 썼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띄어오더 헌 뚜어 이렇게 해도 됩니까?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저는 여기다가 띄어오더 뚜어에서 헌을 뺐습니다. 헌이 있을 때는 평가를 하는 거고 헌이 없으면 바로 뭐죠? 그렇습니다. 바로 비교를 하는 겁니다. 전보다 더 많이 빠졌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느낌 오십니까 여러분들? 자, 이런 거는 제가 만든 상태보호 영상을 보시면은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야리 따 도파 띠어더 뚜어. 좋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나는 전화기를 잃어버렸어. 자, 바로 띠어오의 뜻 중에서는 잃어버리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워 잃어버리다 띠어올라. 그 다음에 전화기 쇼지 워 띠어올라 쇼지. 아닙니다. 왜? 이렇게 하면 워 띠어올러 쇼지 이러면 나는 전화기를 떨어뜨렸어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나는 전화기가 잃어버림을 당했어. 바로 피동문 형태를 써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워 쇼지 띠어올러. 한 번 더. 워 쇼지 띠어올러. 좋습니다. 나는 전화기가 띠어올러. 바로 뭡니까? 잃어버림을 당했어. 이런 형태로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외우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워쇼지 띠아올라. 한번 더. 워쇼지 띠아올라.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그는 최근에 5kg 빠졌어. 바로 체중이나 갑다이가 내리다, 떨어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는 타 최근에 쭈이찐 빠졌어. 띠아올라 뭐가요? 5kg. 5공진 아닙니다. 중국말은 우리는 키로를 쓰는데 중국말 같은 경우는 근을 씁니다. 그러니까 5kg를 근으로 하면 어떻게 되죠? 시진이 되겠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타 쭈이찐 띠아올라 시진. 한 번 더. 타 쭈이찐 띠아올라 시진. 좋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는 키로를 쓸 때 중국 사람들은 근을 쓴다는 거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휘발유는 계속 값이 내리지 않는다. 자, 역시 우리가 방금 했던 체중 값다이가 내리다 떨어지답니다. 휘발유, 뭐죠? 치요. 그렇습니다. 계속, 여전히, 줄곧, 뭐죠? is. 그렇습니다. 내리다, 뛰어. 그 다음에 값이 뭐죠? 찌합니다. 뛰어, 찌어. 근데 내리지 않아요. 어떻게 말하죠? 보디아오 이러면 되겠죠? 보디아오자. 좋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치요 이즈 보디아오자. 한번 더. 치요 이즈 보디아오자.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유턴하세요. 자, 어떻게 말하죠? 유턴하다. 유턴은 뭐죠? 이렇게 차를 돌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역시 띄어오의 뜻은 돌리다, 방향을 바꾸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턴하세요. 뭘 턴하는 겁니까? 차의 앞을 이렇게 턴하는 거죠. 차의 앞을 도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뭐라 하죠? 띄어오토우 이러면 되겠죠. 읽어보겠습니다. 띄어오토우 한번 더. 띄어오토우. 좋습니다. 자, 계속하겠습니다. 옷이 색이 빠졌어. 빠지다. 바로 색다이가 빠지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옷이, if, 색이 빠지다. 그러니까 빠졌어. 뭐가 빠졌습니까? 색이 빠졌죠. 그래서 띄어오쓰러 이러면 되겠죠. 읽어보겠습니다. if 띄어오쓰러 한번 더. if 띄어오쓰러.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띄어오의 여러 가지 뜻들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퀴즈 풀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갑니다. 읽어볼까요? 펜이 책상 아래에 떨어졌어. 그렇습니다. 바로 띄어오는 떨어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결과 보고 쓰면 되겠죠. 어떻게 말합니까?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비디오在桌子下了. 한번 더. 비디오在桌子下了.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아서 머리카락이 많이 빠졌어. 그렇습니다. 바로 빠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야리 따, 도파 띄어 더 뚜어. 한번 더. 야리 따, 도파 띄어 더 뚜어.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나는 전화기를 잃어버렸어. 피동문을 씁니다. 자, 어떻게 하죠? 잃어버리다. 자,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워쇼지 띄어라. 한번 더. 워쇼지 띄어라.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그는 최근에 5kg 빠졌어. 그렇습니다. 바로 체중 값다이가 내리다 떨어지다는 뜻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키로를 쓰고 중국은 뭘 쓰죠? 그렇습니다. 근을 씁니다. 갑니다.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타 쭈이진 띄어러 시진. 한번 더. 타 쭈이진 띄어러 시진.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휘발유는 계속 값이 내리지 않는다. 역시 체중 값다이가 내리다 떨어지다는 뜻이죠. 어떻게 하죠? 그렇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치요 이즈 보디오자. 한번 더. 치요 이즈 보디오자.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유턴하세요. 그렇습니다. 역시 돌리다, 방향을 바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띄어토우. 한번 더. 띄어토우.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옷이 색이 빠졌어. 그렇습니다. 바로 색다이가 빠지다라는 뜻이 있죠. 그렇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if 띄어오쓰러. 한번 더. if 띄어오쓰러. 좋습니다. 예, 이렇게 띄어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짜잔.